빠방하이.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보던 스폰지밥. 지금까지 여러 비밀들을 알아봤지만 가장 소름 돋는 건 스폰지밥이 7세 관람가라는 것. 이래도? 이래도! 와우! 어떻게 7세 관람가인지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가끔은 그냥 봐도 무서운 네모바지 스폰지밥 시리즈에 대한 비하인드들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소름 돋는 내용이 많아서 수위 조절이 어려웠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스폰지밥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네, 이게 스폰지밥의 원안입니다. 주인공은 이 벌레 비스무리한 생물과 새우. 스폰지밥은 옆에 있는 밥더 스폰지라는 레알 해면인데요. 이때는 표지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조연에 불과했죠.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는 전설이 된 스폰지밥의 원작자 고 스티븐 힐렌버그 감독님은 어릴 때부터 바다 덕후로 유명했습니다. 해양 다큐멘터리 감상은 물론이고 스쿠버 다이빙의 취미에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며 그림 그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적성들을 살려 애니메이션 석사학위를 받고 해양학을 전공했다는 건 익히 알려 사실이죠. 해양센터에서 바다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던 감독은 효과적 교육을 위해 인터디덜존이라는 만화책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스폰지밥의 전신인 밥더 스폰지가 탄생하죠. 작품에 자신 있던 감독은 정식 출판을 위해 출판사들의 원고를 돌리는데요. 그로테스크한 그림체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든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만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어간 감독님. 그 작품 중 하나가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워몰입니다. 심오한 스토리의 이 작품은 평단의 호평을 받는데요. 이를 눈여겨본 니켈로디언의 우당탕탕 로코와 친구들 감독은 힐렌버그 감독을 시즌4 감독 중 한 명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 니켈로디언의 새로운 TV 시리즈 제작을 맡게 되죠. 감독은 이때 고이 모셔놨던 인터디덜존을 다시 꺼내는데요. 주인공을 밥더 스폰지로 변경, 해양 지식을 총망라해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고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문제는 이 녀석, 아동 애니메이션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 거죠. 고심하던 감독은 레알 해면이 아니라 네모 모양의 주방용 스폰지로 설정과 디자인을 대폭 변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스폰지밥이 탄생한 거죠. 존재작이 앞서 97년 키즈 초이스 어워드에 파일럿 에피소드를 방영하는데요. 기대보다도 열광적인 관심을 끌게 됩니다. 정식 시리즈로 제작이 확정된 스폰지밥은 2년 뒤인 1999년부터 방영을 시작.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주인공을 스폰지밥으로 변경한 게 신의 한 수네요. 솔직히 이렇게 생겼으면 안 봤을 듯. 뭐 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끈 스폰지밥. 꽉키 포함 전세계 많은 아이들의 동심을 책임졌는데요. 반대로 동심 파괴도 역대급이죠. 아마 현존하는 아동 애니 중 가장 구설을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학부모 위원회 클레임으로 에피소드 삭제는 물론이고요. 2005년에는 개살복으로 아동 비만장애에 앞장선다며 고소를 당하고 장기 학습장애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된 적도 있죠.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건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럴만하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들. 다들 스폰지밥에게 동심파괴 한 번쯤은 당해봤잖아요. Right? 징징이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괴담민 사건은 유명하고요. 가장 최근엔 감염당한 사람을 따돌리고 냉동실에 가두는 내용의 바이러스 에피소드가 제작되었는데요. 고시국 때문에 논란이 될까봐 방영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삭제된 거면 그나마 나은데 충격적인 방영본도 넘쳐나죠. 얼굴마비 에피소드는 언제 봐도 기괴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만화니까 충격이 덜한데 소름 끝판왕은 실사 등장씬. 고릴라란 입 에피소드는 정말 뜬금없으면서 소름 돋았죠. 갑자기 등장해서 스폰지밥을 반으로 찢더니 바다에 왜 있냐고 물어보니까 얼룩말 타고 도망. 와. 하지만 가장 소름 돋았던 건 목욕하는 날 에피소드입니다. 목욕을 하기 싫어하는 핑핑이를 설득하기 위해 장난감도 던져보고 협박도 해보고 가진 노력을 하는 스폰지밥. 그래도 넘어오지 않자 최면을 걸기로 합니다. 최면을 걸기 위해 몽롱한 소리와 함께 내면의 잠재의식을 불러오는데요. 욕실, 비누 장면을 비추다가 갑자기 소름 돋는 웃음소리와 함께 기괴한 모습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웃긴 것 같은데 저는 깜놀했다는. 해당 여성의 정체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포토샵으로 합성한 이미지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요즘 선 넘는 에피소드가 많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매운맛이네요. 이렇게 무서운 실사도 많지만 추억 돋는 실사 캐릭터도 있습니다. 바로 해적 패치와 앵무새 포티. 주로 특별편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다들 배우인 톰 케니가 미국 스폰지밥 성우인 건 아시죠? 하지만 앵무새 성우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앵무새 성우는 감독인 스티븐 힐렌버그와 폴 티빗이 번갈아 맡았다고 합니다. 이제야 선장이 앵무새에게 맨날 당한 이유를 알겠네요. 예전엔 자주 나온 것 같은데 요즘엔 얼굴 보기가 힘든 해적 패치. 우리나라에서는 노잼 선장으로 불리지만 미국 현지 감성이랑은 잘 맞는지 나는
나름 인기 캐릭터입니다. 미국에서는 근황의 아이콘으로 유명한데요. 당장 구글에 해적 패치를 검색하면 죽었냐는 질문이 수두룩하죠. 해적 패치 저세상 루머는 2015년에 정점에 다다릅니다. 스폰지밥 3D 영화에서 버거 선장이라는 새로운 해적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성우를 모르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영화에서도 톰 케니는 스폰지밥 성우를 맡았다는 사실, 성우로는 출연하면서 실사 출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해 톰 케니는 영화 출연은 해적 패치의 캐릭터성과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적 패치는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방방송국에서 아이들의 동심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쇼 진행자들에 대한 오마주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도 때문에 일부러 소품도 조악해 보이는 퀄리티로 연출해왔다고 하죠. 이런 캐릭터가 대형 예산 영화에 출연하는 건 기획 의도에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2019년 해적 패치가 오랜만에 재등장하는데요. 스티븐 힐렌버그 추모 에피소드로 유명한 20주년 기념 특별편에 출연한 거죠. 여기서 20년 만에 스폰지밥과 만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은 역대급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힐렌버그 감독에 대한 추모사가 아직 못 보신 분은 감상해보세요. 감동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괴담 비키니 시티는 핵실험 장소이고 캐릭터들을 반쯤 나사가 빠진 이유는 방사능 피폭 때문이다. 정말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작진 측에서 캐릭터들이 피폭 때문에 이상해졌다는 루머는 공식 부인했는데요. 비키니 시티가 핵실험 장소였던 비키니 섬을 모델로 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비키니 섬은 마셜 제도를 이루고 있는 섬들 중 하나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 지역의 모든 원주민을 이주시킨 뒤 핵실험 장소로 사용합니다. 1946년부터 58년까지 무려 23차례 핵폭탄 실험을 했는데요. 그 후 비키니섬 포함 마셜 제도는 몇십 년간 방사능 피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데요. 돌연변이 공룡 괴물이 주인공인 고질라 시리즈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요. 스폰지밥 역시 이 사건이 모티브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스폰지밥을 보다 보면 버섯구름 연출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요. 이유 없는 연출은 아닌 셈인 거죠. 물론 어떤 의도였는지는 제작진만 알겠지만요. 빠방이들은 비키니 수영복 이름이 바로 이 섬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비키니 섬 핵실험 논란이 한창일 때 한 디자이너가 한뼘 수영복을 공개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영복은 배와 가슴이 가려진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노출도가 매우 심한 디자인에 패션 시장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 수영복이 핵폭탄급의 충격을 준다며 비키니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비키니 시티라 해서 흔한 미국식 성인 개그인 줄 알았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항상 궁금했던 것, 스폰지밥에 종종 등장하는 이 손의 정체는 뭘까요? 소름 돋는 건 손목이나 팔뚝 쪽이 잘려있죠. 처음엔 오프닝에서 스폰지밥 옷 입혀주는 걸로만 나오다가 거품병 에피소드에서 의사로 정식 첫 등장하는데요. 스폰지밥으로 깨끗이 청소해서 병을 싹낙해주죠. 한스의 이름은 헨지에서 뒷자를 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응이 좋았는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한스, 집게사장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광고 모델 편에서는 스폰지밥에게 사회의 쓴맛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럼 대체 이 손의 정체는 뭘까요? 이 손은 스폰지밥의 아트 디렉터인 피터 베넷의 손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종 왼손과 오른손이 바뀌는 걸 봐서는 양팔이 다 잘린 것 같네요. 목소리 연기는 톰 케니가 하는데요. 여기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톰 케니도 미국 사람이고 피터 베넷도 미국 사람인데 굳이 독일어 억양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봤을 땐 패치 선장과 다르게 해적이 아닌 해군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네티즌 수사대 사이에서는 과거 독일군을 풍자하기 위한 캐릭터가 아니냐는 썰이 돌고 있는데요. 최근 출연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정확한 정체가 나오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일루미나티설, 7대 죄악설 등 다양한 괴담이 존재하는 스폰지밥, 너무 무서워질 것 같아서 뺐는데요. 다음에 기회되면 호러 특집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집게사장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빠키 ETV에는 애니 먹방 영상 업로드 중이니 다들 놀러오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를레 히후!